IGCC 발전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아나운서 김혜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IGCC 발전연료로 사용됩니다. 석탄을 가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석탄 가스화 공정, 가스 정제 공정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제한 일산화탄소를 CC 공정의 가스터빈에서 폭발시켜 터빈을 돌리는 연료로 사용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붓에 부취의 독성개체입니다.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고여있어 더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해서 체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기체인데요.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쉽게 화재 및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 및 가스감지기를 착용하고 비상탈출용 보호구함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해가스 누출 경우가 발생할 때의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비상 대피도도 숙지해서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할 때에는 전면형 손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해가스 누출 경고음이 울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실내 작업 중이었다면 안전 보호구함에 있는 비상용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대피로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기를 사용 중이었다면 즉시 중지하고 점화원을 제거합니다. 긴급 조치를 하고 나서 태안발전본부 조각방제센터나 IGCC 발전처 제어실, IGCC 안전상주센터에 누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위험한 화학물질이 많은 이곳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작업 절차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안전작업 절차를 잘 준수해 소중한 생명을 지킵시다.